네, 여러분들 2부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저는 역시 2부의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 반장의 주심이란 처리 받는 이 반장 이종천입니다. 네, 요즘 이제 이 반장 겸 이 강사로 할까요? 칠판을 하니까. 아, 하여튼 뭐 시청자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시청자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하시니까 저는 어우, 제가 하는 보람이 있어요. 아, 진짜 이렇게 할 거예요. 아, 그래요. 하여튼 여러분들 진짜 이렇게 하면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서 하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도움 될 겁니다. 그래요. 전화번호는 알고 계시죠? 02786-102-1023, 02786-102-1023 두 대의 전화가 열려 있으니까요. 전화 많이 주시고요. 자기 주목, 아무리 자기 혼자 고민해봤자 답 안 나옵니다. 자기 혼자 고민해서 답 나올 거면 여러분들이 진작 답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 전화 주십시오. 전화 주셔서 저하고 잘 해결해 보자고요. 그러면, 일단, 잠시 후에, 진짜 저도 궁금해요. 이거 안 받으면 이렇게 하고 안 받으면 진짜 망신인데 그래요. 하여튼 뭐 잠시 후에 전화 연결 해 보겠습니다. 네. 워낙 우리가 흔히 주식쟁이라 그러거든요. 이 주식쟁이들은 금요일 저녁은, 예, 마음대로 이렇게 좀 회포를 풀 수 있는 날들이라서 저야 안 되죠. 저야 뭐 당연히 생방송이 있으니까. 근데 그래서 이게 워낙 금요일 날 저녁은, 그래서 이 토요일 날 아침은 상당히 조심스러운 시간이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저도 일단 말은 꺼내놨는데 걱정입니다. 안 받으면 참 이거. 혹시라도 여러분들 이해해 주세요. 안 되면은 그냥, 아유, 그래. 뭐, 이게 생방송 묘미니까. 그럼 그냥 한번 넘어가 주세요. 예. 돌발이니까. 그죠? 좋아요. 전화 한 번, 예, 연결해 볼게요. 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 자신 없다. 하여튼 해보죠. 전화 연결할 때 해보세요. 전화번호는 뭐, 저희가 갖고 있으니까. 예. 전화번호는, 예. 근데 외부로는 공개 안 하겠습니다. 예, 외부로는. 예, 외부로 전화 공개하면 개인 번호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기서 걸 수 없으니까 조정실에서 지금 전화 연결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전화 연결 시도해 주세요. 안 받으면 어쩔 수 없고요. 지금 전화 가네. 신기하다. 안 받으면, 예. 안 받으면 어쩔 수 없어요. 이해하세요. 대신 받으면은, 예, 확실하게.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혹시 네. 강영민 씨 전화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강영민 대리예요? 네. 근데 전화 목소리가 왜 이래요? 왜 이따위야? 왜 전화 목소리가 이따위지? 혹시 반장님이세요? 왜? 근데 어저께 한잔 하셨어요? 아니, 어제 좀 늦게 자는 바람에요. 어저께 뭐 하는데 늦게 잤어요? 우리 좀 잠이 오지 않으더라고요. 잠이 오지 않았어요? 네. 혹시 뭐 우리 많은 투자자들을 걱정하느냐고? 맞습니다. 요즘 장이 좀 힘들어서. 손발이 오글거리는 멘트. 야, 이제 방송인 다 되셨어요. 그런 오글거리는 멘트도 하고. 네. 근데 깜짝 놀랐죠. 오늘 나오는 날도 아닌데 지금 전화 갑자기 가서. 이게 지금 방송이세요?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 욕하면 안 돼요. 욕하거나, 예, 저속한 용어 안 됩니다. 알고 계시죠? 아이고, 이게 전혀 예. 모르겠네. 네. 네. 우리가 네. 전화 왜 드렸냐면요. 네네. 말씀하십시오. 네. 예, 일부 상담할 때 삼진 L&D가 네. 많이 나왔어요. 네네. 질문이. 네네. 근데 삼진 L&D가 저도 뭐 잠깐 코멘트는 했는데. 네. 삼진 L&D가 이번 주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네네네네. 솔직히 말해서 뭐 또 혹시라도 저희가 네네. 모르는 뭔가가 있나 해서 네네. 그래가지고 그냥 막무가내로 그냥 전화해봤어요. 그래야지 네네. 이렇게 준비 안 돼 있어야지 뭔가 우리가 캐낼 것 같아서 실례는 아니죠? 아, 네, 괜찮습니다. 네. 아, 근데 혹시 삼진 L&D 이번 주 많이 올라온 건 알고 계세요? 그거 알고 있죠. 예, 제가 네.
빠졌으면 제가 아주 죽일라 그랬어요. 아, 이러면 또 안 된다. 그래요. 아, 근데 하여튼 네. 많이 올라왔어요. 요번 주에. 네네. 근데 네. 혹시라도 뭐 저희가 모를 만한 내용들이 있는 건가 개인적으로 좀 많이 궁금하고 우리 시청자분도 궁금한 것 같아가지고 지금 돌발로 했습니다. 네. 뭐 실례인 거 알지만 죄송하고요. 그래도 아, 좀 혹시라도 이야기해 주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나요? 우리가 참고할 만한? 우선은 왜 빠졌냐는 이유를 먼저 그 전에 좀 빠졌던 이유를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기존에 우려했던 뭐 BW 관련해서 조금 우려를 했던 것 같고 시장은 그때 중소형주가 많이 안 좋아서 네. 같이 좀 안 좋았던 게 같아요. 그리고 탐방을 갔다 왔던 곳들이 있는데 그곳에서는 뭐 카타르권이 6월에서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런 의구심을 갖고 있어서 탐방 갔다 왔던 일부 세력들이 좀 나오면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던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네. 최근에 저점 찍고 올라왔던 것은 제가 좀 내부적으로 좀 확인해봤죠. 근데 뭐 이거를 공표할 건 아니긴 하지만 저희가 기대했던 건이 굉장히 가까운 시일에 지금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계약권은 일단 내부적으로 좀 됐다라고 좀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뭐 계약 아직 도장은 찍지는 않았지만 그 협약식과 함께 그 카타르 협약식과 함께 같이 이렇게 이제 오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는데 그 시기를 보는 게 다음 주가 아닐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 느낌이 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주가가 올라왔다라고 보거든요. 왜냐면 시장에서 저희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죠. 여러 우리 투자가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네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가장 크게 작용을 한 것 같다예요. 네 이게 저희가 봤던 것 중에 가장 큰 요인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 있잖아요. 이 건이 다음 주쯤 가시화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기대감이 작용. 빠르면 다음 주에도 가시화될 수 있다. 네네. 아 그래요. 이거 뭐 일단은 돌아가는 분위기가 그렇다는 거죠. 일단은 그렇죠. 예. 그리고 어제 공시가 좀 나왔었는데 뭐 미국 업체향 뭐 그 LED 540억짜리가 작년 건데 진행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나왔는데 예. 이 의미도 좀 잘 봐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갑자기 이 공시를 왜 했느냐? 아 어저께 건. 뭐가 나왔다고요? 다시 한번 시청자들이. 알 수 있게. 아 이게 작년에 했던 계약권이거든요. 그 미국향 LED 조명 공급 계약인데 아 LED 조명 예 공급 계약인데 예. 네 540억 543억 정도 규모거든요. 근데 예. 5월 10일 날 했던 계약권이고 2016년 5월까지 이렇게 하기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1년 정도 남은 거죠. 근데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하겠다라 매출이 일어난다라는 의미로 좀 해석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 공시가 기존까지는 이 LED 전체를 좀 뭐 BW 발행해서 돈을 좀 일으켜서 LED 이런 뭐죠 시설을 갖췄거든요. 갖춰가고 있었는데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LED를 찍어내면서 이쪽 향 매출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의지를 좀 보여준 거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뭐 LED 주로 이제 다시 한번 정말 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가시화가 계속 돼가고 있다라는 것으로 해석해도 될 것 같아요. 아 이제 가시화 될 수 있다. 아,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올랐다. 아, 네, 그러면 이제부터는 이제 마지막 주잖아요. 마지막 주에 나오시니까. 네. 2주 뒤에 나오시는 거죠? 1주밖에 안 남았네요. 2주 맞죠? 2주인가요? 3주인가요? 아, 2주인가요? 네. 예, 네. 2주 뒤죠? 예, 2주 뒤. 네, 네. 2주 뒤에 나오실 때까지. 네. 2주 뒤에 나오셨을 때 제가. 목 잡고 흔들 일은 없겠죠? 아, 그랬으면 제발 좋겠어요. 저도 이게 항상 뭐 주식 시장에 제가 예측하는 것들이 맞으면 정말 좋은데 우선은 다음 주라고는 솔직히 제가 기대를 하고 있지만 또 내부적으로 어떻게 문제가 생길지 몰라서 저도 그건 좀 불안하거든요. 근데 하지만 일단은 다음 주까지 좀 믿고 한번 가볼 생각입니다. 아, 그래요. 알겠어요. 네. 그래서 다음 주까지. 그래요. 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위해서 이렇게 좀 토요일날 주식쟁이가 토요일날 아침에 어떤 시간인지 제가 알지만 이렇게 갑자기 전화 연결을 했어요. 죄송합니다. 네, 이 번호를 좀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좀 네. 아니 뭐 저장까지야. 네. 다음부터 안 받으시려고 그러죠? 저장하지 마세요. 아니. 괜찮아요. 우리 다음에 딴 번호 가지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장 안 하셔도 돼요. 오늘 혹시 뭐 좋은 스케줄은 있으시고요? 아 오늘 주식
스터디가 좀 있어요. 그래서 점심부터 계속. 아, 주식 스터디? 네. 네. 혹시 없는데 막 만들어내는 거 아니에요? 멋있게 보려고? 아, 이번 주말에 좀 힘든 한 주가 될 것 같은데. 아, 그래요. 하여튼 그래요. 네. 좋은 시간 되시기 바라고요. 이렇게 네. 돌발 전화에 응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아, 또 그만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그 네. 강민 대리의 그 노력을 네. 인정해 주실 겁니다.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래요.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아이고 진짜 전화 안 받으면 어쩌나 했는데 받아서 어유 진짜 막 많이 드러났어요, 그죠? 어유 좋네요, 그래요. 이거 괜찮은데요? 가끔씩 돌발로 이렇게 좋습니다. 여러분들 전화 주세요. 02786-102-1023, 02786-102-1023 두 대 전화기 열려 있으니까요. 전화 많이 빨리 주세요. 이제 전화 또 빨리 상담해야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전화 많이 주시고 하면 제가 이런 식으로 막 돌발로 예, 막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화 많이 주세요. 전화 연결 바로 들어갈까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 반장님. 예, 안녕하세요. 어디서 누구세요? 예, 저는 김해 전천우라고 하고요. 예, 나이는 50이고요. 전찬우요? 전천후. 전천후? 예. 진짜요? 예. 우리가 전천후 공격수 할 때 그 전천후? 예. 오, 헐, 대박! 저 이런, 와, 안 잊어먹을 것 같아요, 전천후. 예. 야. 반장님께서 그, 전에 그 H경제 TV 시절에. 네. 그 캐주얼 차림에 어떤, 청년이 와, 열정적으로 그 방송한 그 모습에, 제 사람 뭐지? 그런 제 뭐지 그런 네, 그 소진 그 모습으로 지금은 이 반장님의 아주 열정적으로 아이 감사합니다. 그좀 애가 이렇게 팬이 네. 되었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네. 보면 애가 좀 어디 나사가 풀린 것 같죠? 아, 예. 예. 네. 그러니까 저도 방송 예. 이 하는 이 2시간 반 뭐 3시간 동안은요. 저도 제가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하고 나면 이제 어우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하는데 할 때는 전 여러분들하고 너무 재밌어요. 그래요. 우리 예. 전천우님, 와 나 이름이 너무 좋아서 야 이거 안 잊어먹겠다. 아 예, 근데 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어 예. 예 그 반장님 그 어느 곳이든 뭐 이 반장님 바라기도 있고 안티도 있죠. 아, 예. 그러나, 그, 이 반장님의 그 어떤 그, 그것이 그 인기 척도라고 봅니다. 아, 예,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뭐 앞으로도 뭐 열정과 소신을 갖고, 방송, 예, 부탁드립니다. 그럼요. 예, 열정과 소신 가지고 열심히 할게요. 그러다가 이제 안 보이면 잘린 겁니다. 아, 또, 예. 그, 안 보이시는 거야. 한참을 그, 찾아 헤맸었습니다. 예. 아, 그래요. 우리 예, MTN이, 예. 우리 머니투데이 방송이 워낙 좋은 방송국이라서, 예, 우리 머니투데이는 저 안 자를 거예요. 예, 이제, 예, 이제 진짜 안 자르시겠지. 예, 그래. 이렇게 해서 저도 시청자들 상, 예, 그 시청자 믿고 압력 넣는 거지 뭐 방송국에. 그래요. 그래요. 예. 우리 전천우님 종목이 어떻게 되세요? 예, 그 CTL. CTL 매수가 얼마예요? 1,750원에 30%. 또요? 효성 OMB. 아, 효성 OMB요. 예. 예, 40%, 11,500원. 예, 또요. 슈퍼리마. 예. 30%, 25,300원. 예.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이 중에 제일 궁금하신 애는? 제한테 그 필요, 한 거? 할 수 있는 걸로 하나 예, 그래요. 한번 제가 골라볼게요. 예. 효성 OMB는 잘 올라가고 있고 아직 슈프리마는 23,750원, 25,300원 이거는 예 거래가 있고 지금 제일 저거 하실 게 CTL이 제일 좋으시겠다 닿는 게 1,750원 예, 예. 비중도 그렇고 그래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조금 개인들이 지금 어설프게 관심 갖고 있는 개인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예, 겸사겸사 이야기를 하는 게 나을 것 같다, CTL을. 그래요. 이 CTL이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는 알고 사신 거죠? 아, 예, 뭐 자동차 조명용 LED, 예, 그런 쪽 관련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CTL의 주가 보면 참 재밌어요.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주봉을 뭐, 이, 보고. 네? 저는 일본 보다가 주봉을 보고. 예. 예, 그, 한 번, 그, 매수를 해봤습니다. 예. 그래요. 근데 주봉 보면은, 예, 거의 뭐 주봉 이렇게 나타나. 일본 보면, 예. 시티랜드 회사 주가가 보면, 재작년이었죠? 재작년에 한번 주가가 막 움직였어요. 그리고 나서 작년부터는 주가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거 탄탄하다고 해야 될지, 아니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매력이 없는 건지, 주가가 그냥 어떻게 지자리를 계속 지켜요, 그죠? 예, 저도 그게 궁금합니다. 예. 근데 요거 한번 볼게요. CTL에, 예, CTL에 이게, 저거예요. 매출이에요. 매출과 영업이익이에요. 근데 한번 볼게요. 여기서부터 한번 예. 쭉 보여주세요. 재작년 1사분기부터입니다. 1사분기, 2사분기, 3사분기, 예. 4사분기부터 쭉 보세요. 쭉 한번 위에 보세요. 예, 예, 예. 예. 영업이익도 한번 쭉 보세요. 예, 예. 변동이 있어요, 없어요, 거의? 거의 뭐 비슷하고 뭐 약간 뭐 상승했는데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하죠. 예. 잠깐 한번 볼게요. 매출과 영업이익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죠? 예. 예. 특히 이 영업이익. 매출에서 영업이익이 적자를 돈다는 건 뭐예요? 장사에서 미친다는 거예요. 그죠? 예. 실은 영업이익이 적자라는 소리는 장사 안 하니만 못 한다는 소리로 해석해도 뭐 무방해요. 그렇잖아요. 장사 안 하면은 손실은 안 보잖아요. 그죠? 예. 근데 장사해서 손실 봤다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예, 예. 영업이익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건 잘 아셔야 돼요. 순이익, 이 단기 순이익보다 영업이익을 훨씬 우리가 중요하는 게, 그, 보면은 방송이나 이런 데서 보면은, OP마진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OP마진. 예, 예. 아세요? 모릅니다. 예. 예, OP마진이란 말을 많이 써요. OP마진. 이 OP마진이 영업이익이에요. 이 OP마진, OP마진. 애널리스트나 이런 애들이 그 영업이익이라고 안 그러고 OP마진이라고 그래요, 그냥. 예. OP마진인데 이 정도는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OP마진. 그만큼 중요해요, 영업이익이라는 게. 다시 말해서, 적자가 나는 거는 장사 안 하니만 못 한다는 소리예요, 실은. 그죠? 예. 예. 근데, 좀 전에도 여기 한번 보세요. 어때요? 다시 한번 예. 확대해서 예. 보면은, 예. 매출 뭐, 예. 매 분기마다 150에서 200억 사이로 그냥 꾸준해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예. 영업이익도 보시면, 뭐, 예. 5억 근처, 5억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근처인데 보세요. 그래도 적자를 냈어요, 안 냈어요? 예, 거의 뭐 적자 나. 적자 한 번도 없어요. 다 흑자예요. 맞습니다. 예. 얼마 식은 건 안 해. 예. 보통 제가 왜 이러냐면, 저기 지금 보면 영업이익이 한 5억에서 10억 사이 매 분기 예. 나요. 거의 예. 뭐 5억, 그러니까 5억에서 뭐 플러스 마이너스 예, 플러스 예. 마이너스 5억에서 왔다리 갔다리예요. 예. 보통 이 정도 나는 회사에 제가 왜 저걸 이야기하나 지금 CTL의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놓치시고들 개인들이 계세요. 예. 뭐냐 영업이익을 매분기 5억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 내는 이 정도 예. 회사라면요 보통 95% 이상이야 거의. 95% 이상은요, 반드시 저렇게 2년 동안에 적자가 거의 반드시 나옵니다. 아, 예. 근데 제가 저걸 잘 보시라는 이유가 저거예요. CTL의 중요한 부분들을 놓치세요, 개인 투자자들이. 뭐냐, 다시 한번 보이세요? 보여주세요? 예, 작년, 예. 재작년 매 분기 한번 보세요. 예. 빨간 게 한 번이라도 있나? 예. 없죠. 예. 빨강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 이 정도 나는 회사는 2년 동안에 적자가 한 번이라도, 한두 번이라도 나와야 정상이에요. 예. 확 늘지도 않았는데 저 정도 매출에 요 정도 영업이익에서 적자가 2년 동안 한 번도 안 났어요. 예. 이건 이 회사 자체가 예. 굉장히 이미 확실한 밑바탕을 깔고 있다는 소리예요. 이 회사가 작을지라도. 예. KT나 이런 데 같이 큰 데가 아니라 작은 회사일지라도 이거를 예. 밑에 깔고 있다는 소리예요, 확실하게. 예. 그 소리 무슨 소리예요? 예. 이 회사는 여기가 바닥은 맞다는 소리예요, 지금. 아, 예.
그럼 제가 뭐 선택을 잘한 겁니까? 일단은 선택은 잘하신 거. 왜? 아니 밑이 뭔가가 좀 든든하게 있으면은 그렇잖아요. 위로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밑으로 좀 뭔가 든든하게 있으면 어? 빠지지 않는 든든한 뭔가가 있으면은 싸울 때 훨씬 좋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예. 예 만약에 이 주식이 막 이런 데 올라가 있어. 예. 급등해서 불안해요? 안 불안해? 예. 불안하죠? 예. 밑에 여기서 깔고 있어. 불안해 안 불안해? 예. 저걸 알고 있으면 이제 예. 안 불안하죠? 예, 예. 일단 이 가격대에서는 예. 이해가 되세요? 예 예. 근데 이 회사가 LED 회사예요. LED. 예. LED인데 요즘 LED 회사가 실은 아까 반도체가 LED 대장인데 서울 반도체가 어때요? 주가가 예, 확 밀렸죠. 예 내려받고 있네요. 예 그러면서 LED들이 다 대체적으로 힘들어요. 그런데 아까 삼진 LED도 어때요? 예. 같이 밀리는 거 갔더니 올라왔죠, 이번에. 예, 예. 이런 건 의미가 대단히 큰 거예요, 실은. 예. 마찬가지로 CTL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예. 촬영이 LED예요. 그런데 어때요? 예. 밀리는 거 갔더니 더 이상 안 밀리죠. 예, 예. 든든한 백이 있으니까. 왜 그렇게 밀리는 분위기가 나와? 서울 반도체가 대장인데 얘가 아, 예.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 예. 근데 이제 이런 애들이 점점 대장이 그런데 안 그런 애들이 나온단 말이야. 그런 예. 애들은 센 애예요, 안 센 애예요? 예. 강한 모습이죠. 나름대로 예. 의미가 있겠죠. 그리고 예. 이 회사가 요번에 뭐 주가가 요번에 계속 관심 갖는 게 왜 그래요? 그 이 회사가 지분 투자한 로킷인가 있죠? 그 3D 예. 프린터. 예. 요번에 3D 프린터 일본에서 엊그저께 난리 난 거 아세요? 정보가 좀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엊그저께 예. 뉴스 보면 나오셨을 거예요. 일본에서 3D 프린터로 권총을 복제했어요. 아, 예, 예. 그래서 그 권총이 예. 진짜 살상까지 할 수 있을 정도의 위력이에요. 예. 그 권총으로 만들면. 10개 중에 뭐? 4개, 그 방식대로 하면 4개 정도는 살상이 가능한 정도라며요. 그러니까 그 3D 프린터로 예. 그 개인이 만들어냈어요. 예. 예, 그 해가지고 구하는 거 안 어렵대요. 그 설계도 구하는 거. 아, 예. 그래서 일본이 엊그저께 발칵 뒤집혔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예. 3D 프린터가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3D 프린터가 올해부터 해서 내년에요. 이제 우리들 생활에 확 다가와요. 점점. 예. 왜냐하면 그게 무슨 방식이더라? 잉크젯 예. 방식 비슷한 건데. 그게 그거를 독점하던 미국의 그 회사가 있는데 이제 그 회사에 그 특허가 끝났어요. 아, 예. 올해 끝나나? 예. 끝나요. 그럼 이제 다른 데서 막 싸게 그걸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예. 그 기술들을. 그래서 그 이스라엘 쪽 이런 업체들이 관심 많이 갖고 하는데 지금 다시 말해서 3D 프린터는 이제 싸게 나가요. 근데 지금 여기서 하는 그 로킷이 하는 3D 프린터가 뭐예요? 가정용으로 그 우리들 예. 생활에, 실생활에 쓸 수 있는 3D 프린터들이란 말이야.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관심이 이제 얼마든지 계속 커질 수 있다고. 근데 예. 여기서 주가가 빠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앞으로 빠질 게 뭐 제가 좀 전에 실적 보여드렸죠. 예. 그럼 빠질 게 많단 소리야, 없단 소리야. 예, 뭐 빠질 일은 거의 없겠네요. 예, 별로 없단 소리죠. 예, 예. 그럼 뭐예요? 일단은 뭐 올라가는 게 어떻게 올라갈지는 몰라요.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뭐 그렇게 쉽게 올라가는 종목은 또 아니에요. 그렇지만 예. 일단은 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어때요? 그래도 마음 편하게 그래도 조금은 더 볼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예, 뭐 마음은 뭐 그렇게 예, 불편하게 볼 필요까지는 없겠죠. 예, 근데 대신 이게 저항받는 모습이 있을 수 있으니까 뭐예요? 한 뭐 1,900원 뭐 요 정도 뭐 여기 근처 가면은 비중은 예. 한 절반 정도는 줄여놓고 보시는 게 속 편할 것 같다. 아, 예. 이해가 되시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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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중은 좀 줄여놓고 그 정도 되면 그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럼 나머지는 차트로만 볼게요. 그리고 효성 OMB인데 효성 OMB 40% 11,500원이에요. 11,500원인데 예. 효성 OMB 같은 경우에 지금 아직 치고 나가고 있는데 기관 들어오면서 이번에 올라왔는데 예. 올라가는 각도도 괜찮아요. 올라가는 뭐 이 모습이 각도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 올라가는 각도가 이렇게 가파르면은 내려오는 각도도 가파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손절가를 좀 짧게 드릴게요. 예. 1,400원 깨지면 손절하십시오. 예. 예, 이건 1,400원 깨지면 손절하시는 게 좋아요. 예. 예. 만약에 조정 받고 다시 갈 걸 기대할 수도 있겠지만 아니면 그냥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요. 예. 그리고 그리고
슈프리마. 예, 슈프리마인데요. 슈프리마 같은 경우에 현재 11,800원이에요. 11,800원인데 이제 25,300원. 25,300원인데 25,300원이면 여기 매수가에서 약간 내려왔는데 슈프리마 같은 경우에는요. 손절 라인만 드릴게요. 제가 뭐 몇 번 상담해 드렸으니까 슈프리마는요. 22,000원 손절가. 예. 예. 손절가 22,000원만 안 깨지면 괜찮고요. 만약에 22,000원을 깨지면 이거는 그냥 손절 치시는 게 좋아요. 아시겠죠?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고 가격만 잘 지키시면 됩니다. 그래요. 예, 예 여기까지 해 드려야 될 것 같고요. 하여튼 뭐 전천우 님, 이름 너무 예. 특이해서 제가 잘 기억할게요. 그리고 칭찬 많이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진짜 소신껏 더 열심히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시청해 주시기 예, 감사합니다.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예,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여러분들은 지금 이반장이 진행하는 MTN의 주말의 주식 프로그램 이반장의 주식 민원처리 이반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 전화 많이 주고 계십니까? 02786-102-1023, 02786-102-1023 두 대의 전화기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전화 많이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지금 시장 약간 뭔가 될 것 같은 기미가 이제 반등의 기미가 좀씩 보이고 막 이럴 때 여러분들 전화 주셔서요. 저거 뭐 재밌게 이야기 하자고요. 여러분 종목들 뭐 해가지고 같이 상담해서 해가 되진 않을, 대체적으로 해는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편하게 전화 주세요. 그리고 예 제가 이번 주 다음 주죠 다음 주 17일 다음 주 5월의 첫 강연입니다. 예 수원으로 가니까요 수원 상공회의소 17일 오후 2시부터 수원 상공회의소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여러분들 찾아뵈니까요 지금 시장 참 방향을 모르어서 힘들어요 개인들 근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그 핵심이 뭔지 포인트가 여기서 어떻게 지금 포트를 새로 뭐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중간중간 이야기할 거니까요. 여러분들 전화 많이 주시기 많이 찾아와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바로 전화 연결 또 들어가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어디서 누구세요? 아 여기는 부산이고요. 부산이요? 네, 훈이 네. 성함이? 훈이 엄마라고. 훈이 어머니요? 예. 네. 반갑습니다. 훈이 어머님 연세가 60대 초반입니다. 그래요. 우리 훈이 어머님은 이번 주에 그래도 조금 비전이 보이셨어요? 아니요. 저 아주 암흑했습니다. 암흑했어요? 왜요? 아 가지고 있는 종목이 아주 그냥 뭐 급락을 했네요. 아 그래 너무 힘들어서? 네. 아이고 그러시면 안 되는데. 그치 말입니다. 어떤 종목들 갖고 계셨는데 그랬어요? 아, 저 NH 엔터요. 아이고, 아, 예, 아유, 저도 죄송하네. 예, 예. 네. 매수가요? 93,900원에 60%입니다. 예, 또요. 네이버 77만 1,000원에 30%. 네. 태웅이 28,700원에 10%입니다. 또 있나요? 아니요, 이것뿐입니다. 아, 100%네. 네, 100%. 뭐 이 중에 뭐 보나마나 NH 엔터시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요. NH 엔터. 그래요. 주가 왜 빠질까? 왜 빠질까요? 그래서 말입니다. 속상하시죠? 속이 좀 많이 상하네요. 생각보다 이게 외포도 뭐 규제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많았던 거, 매출이랑 이런 게 저기 많이 저기 감소가 됐나 봐요. 그런 것도 있고요. 네. 근데 모바일 쪽에서는 또 매출이 늘어난다고 하던데 네. 이렇게 저기 뭐지 그 요번에 그 실적이 많이 나쁠 줄은 몰랐었는데 생각대로 많이 나빠졌던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네. 이렇게 보시죠. 일단은 NH 엔터. 네. 뭐 전 NH의 엔터에 대한 생각 중에 바뀌는 건 전 없어요. NH 엔터에 바뀌는 건 없고, 네. 저는 뭐, 계속 회사 매력 있다? 매력 있다라고 말하기는 그렇고, 하여튼 저는 뭐 제가 보던 전의 관점은 바뀐 게 없어요. 이번에 웹보드 네. 기재니 이런 거에서 하는데, 주식이라는 건 아주 쉽게 말해서, 네. 파는 사람들이 있으면 빠져요. 네. 네. 더 하는 사람이 많으면 빠지고, 사는 사람이 적으면 안 빠지고, 그죠? 네. 근데, 전 이렇게 봐요. 이게 NH 엔터인데,
한번 NH 엔터 보여주세요. 예. NH 엔터가 어저께 1사분기 실적을 어저께죠? 어저께. 예, 1사분기 네, 실적하고 했는데 웹보드 네. 기재 때문에 1사분기 실적이 안 좋다 그래요. 그죠? 네. 근데 웹보드 기재 때문에 1사분기 실적 안 좋은 거는 다 아는 사실이에요. 네. 예. 웹보드 기재하면 당연히 안 좋죠. 근데 뭐 커멘트 하니까 2사분기에도 이제 그게 온전히 실적이 반영이 되면 안 좋을 거다. 이렇게 말을 네. 하고 해요. 그래요. 네. 근데, 전 이렇게 봐요. 이 회사에, 네이버 같이 사셨죠? 네. 같이 그 분할 받으셨죠? 아니요. 아, 그럼 따로 사신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럼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네이버는 상장하고 되게 많이 올라왔어요. 그죠? 올라왔어요. 그죠? 보이세요? 네네. NH엔터는 신규 상장하고 분할 상장하고 오른 게 없이 주가가 빠져 있어요. 네. 물론 이거는 패턴으로 따지면 안 좋은 패턴입니다. 왜? 신규 상장에서 일단 빠져서 이렇게 하는 패턴은 신규 상장 패턴 중에 제가 말하는 안 좋은 패턴이에요. 근데 올라오다가 지금 다시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이 신저점 깼어요. 뭐 저점이라고 해봤자 여기니까 깼어요. 기관들이 조금 파는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빠졌다. 그래요. 근데 보통 그래요. 주식이 분할하고 분할 재상장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한 놈이 예를 들어서 네이버 같이 한 놈이 저렇게 치고 나가죠. 네. 치고 나가죠. 그다음 이제 걔가 멈추죠 이렇게. 그러면은 보통 그 분할 상장 했던 애 있죠. 네. 그 한 놈이 치고 나갔는데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아주 쉽게. 예를 들어서 분할 상장에서 한 놈이 치고 나갔다. 예를 들어서 1, 2 이렇게 두 놈이 있다. 근데 한 놈이 먼저 착 치고 나갔어. 근데 한 놈은 못 치고 나갔어. 막 빌빌빌해. 예? 그러다 이제 얘가 멈추잖아요. 멈추고 이제 얘가 더 이상 치고 나가는 걸 안 하잖아요. 그럼 얘는 빌빌빌 하다가 뭐 빌빌빌 이렇게 하다가 뭐 요만큼 올라왔다가 다시 빠져서 뭐 이렇게 빌빌빌 해도요. 얘는 어느 순간부터 치고 나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네. 얘하고 얘, 그러니까 얘는 이만큼이 올라간 게 있잖아요. 그죠? 네. 신규 상장하고 나서. 근데 얘는 상장하고 나서 아예 올라간 게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보상을 받아요. 주가에서. 1번이라는 애는 처음에 상장해서 되게 많이 올라가서 쉽게 말해서 이거예요. 10만 원에 상장했더니 얘는 20만 원까지 갔어. 그리고 나서 뭐 지금 5, 6만 원을 해. 12만 원까지도 뭐 내려올 수도 있고. 근데 얘는 그러면 신규 상장을 해서 1번이라는 애는 10만 원에 상장을 해서 20만 원이라는 곳까지 가봤어. 이해가 되세요? 네. 근데 얘는 만약에 10만 원이라는 데서 상장을 했는데 2번이라는 애는 뭐 지금 한 5만 원, 3만 원대 놀고 있어. 그럼 얘는 뭐 어느 정도 뭐 10만 원까지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얘는 7, 8만 원까지 갈 수 있고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이 빠진 거 있죠. 이거에 대한 보상을 받아요. 보통 흐름이.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지금 저는 뭐 웹보드 규제 때문에 뭐 실적이 뭐 2사분기 어쩌고 저쩌고 얘기 나오는데 그거 다 아는 사실들이에요. 그거 작년부터 계속 이야기한 거잖아요. 뭐 새로운 거 있어요? 새로운 거 없어요. 그거 다 나온 거예요. 그러면 저기에 주요 주주 중에 아주 큰 주주가 있어요. 누군지 혹시 아세요? 주요 주주 중에 큰 주주. 국내 제가 봤는데 잊어버렸네요. 찾아봤는데. 국민연금. 국민연금 10% 좀 넘게 가지고 있던데요. 국민연금이 10% 갖고 있다가 지금 8. 몇 프로로 줄였어요. 줄이기. 줄였어요? 예, 8. 몇 프로예요. 그건 뭐 네. 공시사항 같은 데 보면 여러분 나올 겁니다.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지금도 10% 넘었다가 8. 몇 프로로 주니까 야 이거 회사 큰일 나는 거 아니냐. 죄송한데 국민연금이요. 8. 몇 프로 이렇게 큰 주식 중에 너무너무 큰 주식 빼고 요 정도 되는 주식에 8. 몇 프로 갖고 있는 주식 그렇게 많지 않아요. 생각보다. 5% 이상인 주식은 많은데 8. 몇 프로면 그렇게 많은 주식 아니에요. 몇 개 안 됩니다. 근데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 이 주식이 그렇게 진짜 쓰레기 같은 주식이라면 8. 몇 프로를 뭐하러 들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 그냥 뭐 이거 5% 미만으로 다 줄여버리고 뭐 3%, 2%, 1% 이렇게 하지. 딴 주식 사지.
이게 미래가 없는 주식이라면 이걸 왜 8점 몇 프로를 왜 들고 있겠어요? 안 그래요? 근데 최근에 연기금이 자꾸 팔던데요. 예, 연기금 파는데 기관들이나 연기금 같은데 작은데, 그러니까 여러분 자세히 국민연금하고요 다른 연기 그 기금들 있죠. 그런데하고 사이즈 규모가 틀려요. 조그만 데서 파는 애들 있죠. 조그만 애들 그런 애들 파는 거 연기금 그 기금으로 잡혀요. 근데 그런 거에 너무 연연해서 보시게 되면요. 만약에 이 주식이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반등할 때 이 주식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못 하실 수도 있어요. 네. 이해가 되세요? 네. 저는 제 말이 정답이라고는 얘기 안 해요. 어, 저 뭐 틀릴 수 있어요. 얼마든지. 맞을 수도 있지만 얼마든지 틀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빠져야 되는 합당한 이유가 있으면 빠져야 된다고 봐요. 근데 1.4분기 실적 뭐 웹보드 규제 2월 24일부터 그거 실행된 거 누가 몰라요? 다 알아요. 그거 되면 당연히 웹 쪽은 실적 안 좋을 거 다 압니다. 그거 누가 모릅니까? 세살 먹은 애도 알지. 근데 모바일 쪽이나 이런 쪽은 지금 오히려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하반기에 더 좋아져요. 물론 웹보드가 이 회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큽니다. 그렇지만 웹보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진다 그래가지고 지금 큰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나빠질 거는 쉽게 없어요. 그럼 요번에 이거 왜 그랬냐? 워낙 이때까지 시장 괜찮았어요. 근데 뭐예요? 시장 한번 보시죠. 거래소나, 예, 이거 거래소예요. 보세요. 예, 그 구간에 거래소나, 특히나, 코스닥이나, 어때요? 거래소나 코스닥이다. 분위기 어땠어요? 네. 다 안 좋았잖아요. 네.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안 좋을 때는, 이런 주식이 영향 받아요. 받아요. 요 부분 그래서 생긴 거예요, 요거. 워낙은 이 정도, 이 주식은 이 정도에서 조정받고 다시 움직일 수 있는 주식이었는데, 요 흐름은, 요 며칠 동안의 흐름은 그것 때문에 나온 거예요. 제일 큰 게.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런 경우에, 보통 이런 경우에는 저점을 이렇게 한 번은 확인하고 다시 조정받고 움직일 가능성이 커 보여요. 그래서 일단은 이 주식 굳이 이 가격이면은 60% 비중이 좀 많아서 좀 그런데 일단은 아직은 홀딩하고 갈게요. 원래 30% 했었는데요. 제가 물타기를 해서 60%가 됐어요. 아니, 물타기를 했는데 94,000원이에요? 여기 한 처음에 살 때 10만 원 정도에 샀었어요. 10만 원에 사서? 네, 10만 원에 사서 밑에 9만 원 저반에 사가지고 이제 물타기가 됐는데 그 타고 한 다시 좀 올라왔을 때 그때 매도를 못했어요. 근데 물은요 함부로 네. 타지 마세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야, 이거 제가 네. 잘 안 그런 이상하게 이번에 그렇게 하게 됐어요. 예, 물은 진짜 함부로 타시면 안 돼요. 그리고 네, 아직도 알고. 예, 그리고 네이버는 제가 말씀드리는데. 네. 예, 네이버는 77만 원에 사셨네요. 네. 제가 네이버는 뭐 코멘트 하는 거 많이 들으셨죠? 아, 제가 이 방송 본 지 오래는 됐는데요. 계속 잘 보지는 못해요. 시간 날 때만 보다 보니까. 저희 재방송도 있는데 재방송 보셔도 되는데. 근데 네이버는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잘 아실 거예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잖아요. 그냥 뭐 저는 뭐 무식해서 욕을 먹을지언정 네이버는 저는 판단을 올라갔을 때 저번에도 얘기했죠. 전 네이버, 전 이 주가가 나와야 된다는 거 저는 제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됐어요. 예. 그러니까 뭐 지금 주가가 계속 빠지고 있는데 저는 예, 이거 분명히 네이버가 이렇게 라인 때문에 올라오는 건 이해가 되는데 이렇게 계속 올라가야 될 주식이라고는 저는 생각 안 했어요. 뭐 그때부터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계속 빠지고 있는데 저는 지금도 그 생각은 변화 없습니다. 라인이라는 것 때문에 네이버란 주식은 뭐 200만 원을 가야 된다?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렇게는 지금. 예. 그래서 왜냐하면 저는 일단은 여기서 지금 조정받고 있기 때문에 네. 글쎄요. 저는 네이버 이 정도에선 이제 좀 어느 정도 쉬는 모습은 계속 나올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개인적으로. 지금도. 예, 바뀌지 않는. 그래서 저는 오히려 65만 원 깨지면 이거는 네. 절반은 손절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65만 원요? 예.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NH엔터와 네이버는 이제 관점을 틀리게 저는 봐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네. 네. 네이버는 상장에서 올라갔어요, 많이. 네. 그래서 얘는 이제 빠져도 그렇게 분할 게 없어요, 쉽게 말하면. 이해가 되세요? 예. 재상장하고 나서 많이 올라갔잖아. 예, 보이시죠? 네네네. 네. 얘는 재상장하고 나서 뭐예요? NH에 올라간 게 없어요. 오히려 빠져서 지금 옆으로 계속 뭐 여기서 왔다리 갔다리예요. 그러니까 얘는 보통 어느 정도까지는 이런 경우에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했던 게.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네. 네네. 예. 하다못해 11만 원이 되든 12만 원이 되든 얘는 네. 어느 정도 가격이 회복이 된다고요.
시간 좀 가지고. 예, 네. 진짜 그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 보세요, 여러분. 시간을 진짜. 많이 가져야 되겠죠. 네?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되겠죠. 그거는 아무도 몰라요. 제가 항상 얘기하죠. 주식의 시간표는요. 아무도 몰라요, 진짜. 그거 아는 사람 있으면요. 데리고 오세요. 진짜. 예. 네. 그거는 아무도 몰라요, 이 세상. 진짜로. 아니면 워렌 버핏도 맨날 빨리빨리 올라갈 주식 사지. 그 사람은 바보래서 뭐 몇 년씩 주식 투자하겠어요? 한 종목 가지고. 안 그래요? 맞아요. 워렌 버핏이 주식에 살아있는 주식의 신안이에요. 살아있는 주식의 신. 그 사람도 주식의 시간표 몰라요. 주식의 시간표 하면 워렌 버핏 맨날 올라가는 거 사지. 그러니까 많이 빠지니까 걱정이 좀 많이 돼요. 보유량도 많고 이래서. 그러니까 그 주식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모르시니까 불안한 거예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다. 그러니까 저는 NH엔터 빠져도 저는 불안하지 않은 이유가 글쎄요. 뭐 이게 빨리 올라가면 저 좋죠. 근데 빨리 안 올라가도 그런 게 왜? 아니 이거에 대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적인 면을 다 해서 아 이게 된다 싶으면 전 들고 있는 거예요. 안 된다 싶으면 파는 거고요. 네이버 같이 잘 올라가고 있어도 뭐예요? 여기서 제가 안 된다고 말했듯이 잘 올라가고 있어도 저는 안 된다 그러면 파는 거예요. 매도 의견 내는 거예요. 왜? 더 이상 올라갈 매력이 안 보이니까 내 눈에는. 이해가 되세요? 네. 한 가지만 더 물어봐도 될까요? 어떤 거요? 저기 NH요. 예. NH엔터가 현금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예. 요번에 그 웹보도 게임 많이 그 저기 그 내려가는 것 바람에 이제 M&A 같은 데다가 신경을 좀 많이 쓰고 있다고 그러더라고 회사에서요. 예. 그런 거는 좋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건가요? 현금성 자산이 많은데 무슨 뭐 포스코를 봐서 보면 알듯이 그걸 가지고 너무 막 여기저기에 과용하면 안 좋아요. 근데 지금 여러 군데다가 뭐 이렇게 뭐 생각을 많이 하고 있나 봐요, 회사에서요.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를 잘 근데 그게 있어요. 아직 예, 실천된 부분도 있고 안 된 부분도 있고 하거든요. 그런데 네. 지금까지의 모습은 NH엔터의 여러 가지 현금성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네. 무리한 수준은 아니에요, 현재까지. 아, 네. 예. 이해가 되셨어요? 네. 예,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태웅만 빨리 차트로 할게요. 태웅 같은 네. 경우에 예, 태웅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23,000원인데요. 매수가 28,700원 10%인데 태웅 같은 경우에는 뭐 여기인데 일단 요거 같은 경우에 반등 좀 해주면 이것도 시간 걸리니까 요거는 25,000원 정도 가면요. 일단 한번 매도해 주세요. 그냥 손절. 네네. 예, 왜냐면 종목을 좀 심플하게 해서 더 가려고 해요. 아시겠죠? 네, 그래요. 네.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네요. 전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네, 주말 되시길 감사합니다.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바로 그냥 전화 연결 바로 갈까요? 예. 한 명이나 더 해드립니다. 예. 여보세요? 예, 네,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디 사는 누구세요? 예, 네, 수원에 사는 최성득이랍니다. 수원에 사시는? 최성득. 최성득님이요? 예, 예. 어휴, 저 다음 주에 진짜 수원 가는데. 예, 예, 그 참석할 겁니다. 아, 그래요? 연세가? 예, 네, 지금, 59입니다. 아유, 딱 좋으신 나이네. 예. 한참 일하실 나이야. 그죠? 예, 예. 아유,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아유, 제가 더 반갑죠. 예, 우리 성능님 같은 경우에는 주식 어떤 거 갖고 계세요? 저, 유진테크. 유진테크 매수가 얼마예요? 예, 22,500원에 30%. 네, 또요? 아프리카 TV 24,000원에 40%. 네. 네고커 바이오 23,600원에 30%. 그래요. 21,000. 후후후후. 앞으로 그때 24,000원, 예, 24,000원. 예, 4,000원. 예. 제가 봤을 때 지금. 예, 예. 지금 제일 그거 한 게, 애매한 게, 유진테크가 제일 애매하실 것 같은데요? 예, 제가 유진테크가 조금 궁금하죠. 좀. 그죠. 유진테크가 이게 지금 예. 상황을 잘못 판단하면은 오판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 예. 예. 유진테크를 한번 보죠. 그래요, 일단. 그래, 약간 손실인데. 유진테크 어떤 부분이 매력적이셨어요? 회사가 튼튼하다는 거를 좀 안전성이 있다고 제가 생각하기는. 그랬어요. 그래서 사셨어요. 근데 그러려면 더 좀 전에 사셔도 되는데, 왜? 근데 이거랑 어떻게 또 그 더 올라간다 사시는 게 상담을 이렇게
그 뭐요 저 강남에 있는 그 어떤 그 주식 전문가 분이 상담을 했는데 그분이 아주 그걸 또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상대인 발전이 있다 뭐 3만 원 간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걸 또 어떻게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요. 그럼 한번 우리 하나씩 들어가 보죠. 이 회사가 뭐 만드는 회사예요? 그거를. 그 뭐 삼성의 저기 뭐 그 부속 그 저 뭐야 그 저 핸드폰 그런 부속 저기 한다고 이렇게 에 듣기는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유진테크가요? 예. 네. 어 얘는. 이게 상당히 이게 좀 이게 사실 1000불씩 다 넘 저 넘어요. 1000주가 넘어요 다 사실. 아 그래요? 이 회사가 네. 반도체 장비 회사예요. 삼성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아 관계 있죠. 있는데 아, 예. 예, 핸드폰 부품이 아니라 이 회사는 반도체 장비 회사예요. 아 그래요? 예. 예. 반도체 아, 우리가 예. 전공정 후공정이 있어요. 예. 근데 그중에 그 반도체 전공정에 해당하는 회사예요. 모르셨죠? 예, 그건 뭐 정말 표명입니다. 예. 그래서 뭐 어렵게 말하면 이 회사 무슨 뭐 저압 무슨 뭐 증착 장비 저한 뭐 화학 증착 장비인가 그거 해가지고 예 그거 만들고 어 우리가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그러더라 뭐 LPCVD인가 예 플라즈마 일명 플라즈마 예 그렇게 부르죠 이 회사 제가 알기로 예, 그거 만드는 회사예요. 그런데 이게 포인트가 뭐냐면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이 회사 주가가 왜 올라가다가 요즘 주춤하고 막 이러고 이제 앞으로 하는지 이 장비가 보면은요, 반도체는 우리가 뭐 50나노, 40나노, 30나노 이런 거 들어보셨죠? 예, 예, 예. 나노 기술. 예, 예. 이게 뭐냐면 이거예요. 나노 기술이 뭔지 아세요? 글쎄요. 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우리 반도체를 이렇게 웨이퍼라 그러잖아요. 판때기 예, 예. 위에다가 만들어요. 웨이퍼라고 예, 하는. 예, 예. 알죠? 뭐 금속 판때기. 반짝반짝 예, 하는 거 보셨죠? 방송에서. 예, 예. 예, 예, 예. 거기에 이제 반도체 메모리를 올려요. 그런데 쉽게 말할게요. 예를 들어서 이만한 이런 공간에 예? 이런 공간에 열 사람이 있으면은 그거 무게가 쉽게 말해서 더 나가요, 덜 나가요? 더 나가죠. 세 사람이 있으면 덜 나가요, 더 나가요? 덜 나가죠. 그러면 우리가 쉽게 얘기할게요. 무게가 많이 나가면은요, 지금 제가 말했듯이, 꼭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제가 그 쉽게 이해를 시키는 거예요. 예, 예, 무게가 예, 예. 더 나가면은요, 고철 값을 더 받아서, 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냥 제가 그러니까 예 드는 거예요. 고철 값이 더 나가서, 예, 알아, 예, 예. 예, 돈을 더 벌 수가 있어서 좋아요. 근데 무게가 덜 나가면, 고철 값이 내려가서 돈을 조금밖에 못 받아요, 고철 값을. 그래서 안 좋아요. 그러면 다시 말할게요. 고철값을 많이 받아서 돈을 많이 받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당연히 좋다고 봐야죠. 좋겠죠? 예. 다시 말해서 나노 기술이 30나노, 20나노로 가는 게 뭐냐면 고철값을 더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예. 더 밀접한 반도체, 그러니까 메모리들이 더 많이 올라가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같은 공간에서. 예. 이해가 되세요? 예, 예. 그런데 이런 공간 안에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서 있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죠? 이런 동그란 예, 공간 안에. 예. 그러면은 이제 더 이상 막 사람들이 막 요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서로 껴안고 막 이렇게 섰을 거 아니에요. 막 마지막엔. 그죠? 예, 예. 그럼 이제 더 이상 쓰기가 힘들어지겠어요? 안 힘들어지겠어요? 아, 힘들죠. 시간이 흐르면. 그래서 요즘 10나노대 들어간다는 말부터는 더 이상 몇 나노 기술을 개발했다는 말이 잘 안 나오는 거 보이세요? 예, 예. 뉴스에서 요즘 나노 기술 개발했다는 말 잘 안 보이죠? 예, 예. 왜 그러냐면요. 이게 더 이상 이제 쉽게 말해서 이 좁은 공간 안에 사람들이 이렇게 서가지고는 이제 막 이렇게 서로 껴안고 이래서 더 이상 힘들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예, 예, 갑니다. 이제, 예, 예. 그걸 아주, 예. 우리는 미세화 공정이라고 합니다. 아, 미세화 공정. 미세화 공정. 근데 이 미세화 공정이 작년까지는 더 이상 한계치에 이제 거의 왔다라고 했었어요. 아, 예, 예. 그런데 이 회사가 이 장비들이 미세화 공정에 아주 필수적인 장비예요. 그래서 작년에 주가가 보면 어때요? 이거 내려온 거 보이세요? 예, 예, 예. 작년에 그래서 주가가 내려온 거예요.
저 미세화 공정이 이제 어려워졌다라는 건데. 그런데 다른 삼성이나 이런 데들에서 미세화 공정을 더 개발시켰어요. 쉽게 말해서. 예. 어떤 식으로 개발시켰냐? 아니, 이 좁은 공간에 서로 이렇게 하느니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더 힘센 놈이 밑에서 위에 놈들을 뭐 우리가 어? 뭐 고개에서 보듯이 계속 층층층 사람 이렇게 목마 태우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같은 좁은 그 공간에서 그럼 사람들이 더 많이 들어갈 수 있잖아. 그죠? 예, 예, 예. 그러려면 대신 좀 기술이 있어야 되고 뭐 힘센 놈은 저 제일 밑으로 가야 되고 막 이렇게 좀 줄도 세워야 되고 막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예, 예. 바로 그런 기술들을 이제 개발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요즘 다시 10나노대 초반 중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어떻게 돼요? 다시 올라오기 시작한 거예요. 올해 들어오면서부터. 이게 이제 이 흐름도를 이해하셨어요? 예, 예, 예. 주식은 꼭 이 흐름도를 아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요즘 이제 얘가 뭐예요? 비메모리 그 SEG라 그러죠? 이 회사 신규. 예, 예, 예. 신규 결정. 이거 중요한 거예요. 이것도 비메모리에 꼭 필요한 건데요. 이제 이것들이 개발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올라오다가 대신 뭐예요? 여기가 저항이에요. 저항이라서 여기서 이제 저항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저항은 아직은 조금 더 봐야 돼요. 뚫어낼까? 여기가 워낙 이렇게 두꺼운 전체 화면으로 보여주세요. 여기가 이 워낙 두꺼운 저항이에요. 이 전체가. 전체 화면 안 잡히나요? 예.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전체가 지금 두꺼운 여기가 저항이에요. 그래서 이 저항은 어쩔 수 없이 받아요. 그래서 이걸 뚫어내면 이 주식은 좀 더 갈 거예요. 근데 혹시라도 밑으로 다시 이런 어떤 호재들이 있는데도 만약에 깨고 18,500원을 깨려 그런다. 그럼 깨고 내려온다. 그럼 이거는 손절 쳐주시는 게 좋아요. 이제 이 상승은 끝난 거예요. 내일 매도하면 어떨까요? 예? 월요일날 매도하면 어때요? 아, 그거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 딱 어려워요. 상황을 봐야 돼요. 예, 예, 예. 그래서 예, 예. 아시겠죠? 그리고 예, 나머지 예. 빨리빨리 차트로 할게요. 예, 예, 예. 예, 그리고 레오캔바이오인데요. 레오캔바이오 같은 경우에 21,000원, 23,600원 매수가인데요. 요 같은 경우에 손절가만 드릴게요. 요거는요, 예, 예. 손절가 18,500원 드릴게요. 18,500원 예, 예. 깨지면 손절 예, 치시고요. 아니면 홀딩하셔도 예, 예. 됩니다. 그리고 예. 아프리카 TV는요, 이건 지금 우리, 아유, 성동님이 접근하기 어려운 종목인데 제가 물론 방송에서 그때 말씀드리고 아프리카 TV 바로 빵 떠가지고 많이들 드셨더라고요. 그런데 아유 그래도 이거 아프리카 TV 저 개인적으로 이제 여기서부터 조심시켜요. 그래서 아프리카 TV 손절가 드릴게요. 손절가요? 2만 원 깨지면 이거는 손절할게요. 예, 만약에 위로 올라가면은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가면요 비중 줄이세요. 수익 실현 예. 조금씩 하세요.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 성등님 이거 계속 예. 들고 가시기엔 물이 계세요. 아시겠죠? 예, 예. 예. 그래요. 선생님 예. 상담해 드렸고요.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아, 지금 바로 그냥 스피드 상담 들어가죠. 시간이 없으니까요.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음 주입니다. 17일. 다음 주에는 예, 수원 상공회의소에서 오후 2시부터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하니까요. 지금 시장에서 개인들 방향 어떻게 잡아야 될지 지금 내 포트에 를 어떻게 잡아가야 될지 그 큰 아주 중요한 아주 그 급소가 있어요. 그거를 지금 못 잡기 때문에 어려운데 이제 아 뭐 그날 그 부분을 강의할 때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스피드 상담 바로 들어가 볼까요?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 지금 주가가 11만 1000원 30%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정유주 이제 안 됩니다. 예, 올해 기름값이 못 올라가기 때문에 정유주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정유주는요, 조금만 이거 올라오더라도 한 12만원 넘어서서 이 정도만 되더라도 이건 비중, 예, 다 파셔도 되고요. 비중 줄이셔도 되고요. 정유주에 있을 이유가 없어요. 올해는. 다음 종목. 세아특수광입니다. 예, 세아특수광 같은 경우에 24,350원, 28,600원 정도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여기서 워낙 치고 나가야 되는데 여기서 걸리고 내려왔죠. 그러면서 이제 저점 깨려 그러죠. 이런 경우에는 좀 조심하시는 게 좋아요. 이런 예, 이런 패턴들은. 그래서 이거는요. 23,500원 깨지면 종가로 이건 손절하십시오. 예. 계속 저점 낮아질 겁니다. 다음 종목이요. 트레이스입니다. 예, 트레이스. 이 종목 오랜만에 본다.
예, 트레이스 25% 3,100원인데요. 이 트레이스 같은 경우에 지금 계속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아주 이거 워낙 저가주에 거래가 별로 없는 주식이에요. 예, 이건 모습만 봐도 알아요. 그래서 이 주식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제가 봤을 때 이거는 뭐 의미 있는 분석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 그냥 저는 그냥 약간만 수익 나도 나왔으면 좋겠어요. 다음 종목. 예. GS.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GS 매력 없다고 상담하면서. 매력 없는 회사는 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식은 그냥 오기로 들고 있는 게 아니에요. 들고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오기로 들고 있는 게 아니라 빠져도 들고 있어야 될 이유가 있는 주식은 들고 있는 거지만 빠져 있어도 매력이 없는 회사 주가는 더 빠져요. 제가 GS는 그때 설명드렸지만 GS는 저는 예, 별로 이걸 왜 들고 있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 이거는 그냥 좀 올라오면 그냥 나오세요. 다음 종. 호텔신라. 예, 호텔신라. 쉽게 안 빠지죠. 일단은 예, 굉장히 강한 모습 보이고 있어요. 현재 지금 이거 굉장히 강한 힘을 확인하고 있거든요. 우리 이런 거 보려고 힘을 확인한다고 합니다. 힘을 확인하고 있는데 이렇게 힘을 확인하고 있을 때는 좀 냅둬 보십시오. 예, 이렇게 힘을 워낙 여기서 죽으면은 이거는 팔아야 돼요. 근데 여기서 힘을 확인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요, 대형주가 이렇게 힘을 확인할 때는요, 쉽게 내던지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아직 조금 더 지켜볼게요. 다음 종목. 오이솔루션 어제 올라오고 하대. 일단 이거 같은 경우에도 신규상장에서 좋은 패턴이에요? 안 좋은 패턴이에요? 안 좋은 패턴이었죠? 맨 처음에 올라가는 것 같다가 바로 떨어지죠. 예, 별로 안 좋은 패턴이에요. 그러다가 저점 확인하고 올라오다가 다시 저점 근처에서 확인하고 지금 올라오고 있죠. 이거는 반등을 해도 힘은 약해요. 이런 경우에 힘이 약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그냥 2만 원 조금 위로 올랐으면은 2만 원 근처까지만 오면은요. 19,500원에서 2만 원? 예, 그러니까 이건 거의 그냥 손실 없는 정도에서 빠져나오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종목이요. 종합페인트입니다. 종합페인트 같은 경우에 지금 계속 예, 올라가고 있죠. 일단 이번에 기관들이 붙으면서 올렸어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기관들이 붙으면서 올려버렸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약간 힘이 있죠. 8,800원. 매수가도 뭐 그래요. 아직 더 지켜보죠. 그런데 일단은 얼마? 예, 일단은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죠. 얼마예요? 9,200원까지 내려오면은 일단은 이익 실현하십시오. 왜냐? 9,200원 이상은 못 버티세요. 거기서 한번 흔들어서 빠지면은 그 다음은 어떻게 돼요? 곤란한 구간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9,200원 까지 오면 이익 실현 그냥 다 해버리세요. 다음 종. 드래곤플라이입니다. 드래곤플라이 같은 경우에 지금 올라가다가 다시 추춤하고 해요. 드래곤플라이 같은 경우에 일단은 요번에 치고 나갔어야 되는데 실패했죠. 예, 치고 나갔어야 되는데 실패했어요. 그래서 일단 드래곤플라이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거 4,500원까지 깨죠. 야, 이거 4,600원만 깨도 그런데 4,600원 깨면 이건 전량 손절하십시오. 예, 만약에 이 가격 깨면 이건 진짜 이제 비전 없어집니다. 예, 다음 쪽. 금호엔티인데 금호엔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 이건 이제 시간이 좀 필요한 종목 같아요. 시간만. 예. 뭐 지금 보면은 바닥은 다 확인했어요.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밀릴 예, 가능성도 그렇게 안 보이고요. 여기서 이제 한번 제대로 어떤 양봉만 솟아주면은 예, 이제 힘 있는 양봉 하나만 솟아주면 아마 그때부터가 시발점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거는 그냥 홀딩하고 더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낫습니다. 다음 종. LG생명과학. LG생명과학인데요. LG생명과학 같은 경우에 지금 계속 밀리더라고요. 저점 계속 낮추고 있는데 46,000원. 일단 LG생명과학 같은 경우에 올라올 때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수급이 다 깨져 있어요. 저점도 낮아지고 고점 낮아지고 아주 전형적으로 지금 수급도 안 붙고 기관들 빠져나가고 외국인들 안 들어오고. 예.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거는 현실적으로 한 3만 7, 8천원까지만 오더라도 이거는 15% 이상, 20% 정도는 손절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 정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네요. 여러분들 오늘도 많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요. 요즘 이렇게 칠판에 하면서 하는 것들이 굉장히 반응이 좋더라고요. 오히려 공부도 된다 그래서 하여튼 더욱더 여러분들 공부 많이 시켜드릴게요. 하여튼 여러분들
오늘 날씨 굉장히 좋다니까요. 오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집에 있는 게 뭐 죄악이래요. 그러니까 어디라도 예, 간단하게 다녀들어오십시오. 전 다음 주에 시장이 어쨌거나 다음 주에는 더 좋은 모습으로 볼 것 같은데 모르죠. 예, 하여튼 다음 주에 좀 더 밝은 모습으로 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